파자마트 많이 갔어? 어. 꽤 많이 갔어. 포장마차 되게 맛있었어. 나 맛있는 게 엄청 많대. 해수욕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 가서 랍스타 먹고 마지막에 라면 끓여줘.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시아엑스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엑스가 생각하는 본인의 최애 파트는 아 자기의 최애 파트. 자기 노래 중에 한번 현성이부터 쭉 말해볼까요? 저의 최애 파트 Every time my train now. 아, 네. 저는 리와인드의 저의 첫 벌스 랩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소은이 형은요? 저는 요즘 아, 이 노래가 좋긴 좋다고 알았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무비스타 있잖아요. 아. 제가 현석이랑 지난번에 퇴근하는 길에 차에서 들었는데 야 세련됐다. 맞아요. 아주 세련됐다.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비스타의 그 훅 부분 진행 파트와 제 파트인 그 무비 무비스타 이곳의 주인공 나에겐 너뿐이야. 맞아요. 이게 야 이게 와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픽스 여러분들과 이거 듣고 계신 네 시청자 분들 꼭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우리 BX 형은 저는 그 메이비아이에서 읍조리는 랩. 메이비아이 진짜 좋아하시네요. 영어로 I don't wanna write about it. 그 영어가 다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자, 말하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이건 또 네, 시간 관계상 좀 힘들기 때문에 잠진영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파트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약간 좀 독특했던 게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 제가 그 브릿지에 엄청 낮게 막 목소리를 깔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거의 섹시했었어요. 네, 그게 저는 약간 신선했습니다 저한테. 아 신선. 네. Fresh. Fresh yo. Yo. 용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수의 시대에서 제 벌스가 특히 그 안무가 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 아. 전 제가 잘 좋아할 줄 몰랐는데 맞아요. 멤버들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멋진 파트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좋죠 좋죠. 그럼 이제 멤버들 최애 파트 말해봤으니까 혹시 최애 포즈 있나요? 포즈? 약간 좀 이제 뭐 기자사진이나 약간 단체사진 때 많이 하는 포즈 하는 포즈. 그죠. 저는 좀 주로 이렇게 볼콕 멤버들 좀 올걸 텐데 네 저는 볼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볼콕 승훈이라고 또 제가 또 네. 볼콕 승훈. 왜왜 네.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간 좀 약 보조개? 아 제가 보조개가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뭐 이제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보조개가 없는데 그냥 보조 만들려고 네 그냥 살게 집어넣는 거 그렇죠. 콕 집어넣는다고 언젠가 만들어지겠지. 네. 알겠습니다. 현석이는? 저는 이제 V V 저 심플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V 네 우리 BX 형 저는 눈에다 V 눈에다 V 그거는 이제 형 뭐 하나 있지 않았나? 아 형 이거야. 형 뭐 곰팡. 있잖아요. 곰팡 있잖아요. 곰팡이요? 벌써 버린 거예요? 네 곰팡 맞아요. 제 최애 포즈는 뭐래 까먹었었죠 형? 아니요 안 까먹었어요. 곰팡 네 제가 다시 주세요. 네 저의 최애 포즈는 곰팡입니다. 네 제가 또 만든 하트죠. 그쵸. 메이드 인 BX죠. 네 메이드 인 BX. 아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좀 한 지 좀 됐지만 사랑의 맞아. 총알 포즈가 아닌가. 한번 보여주세요. 포즈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귀에 딱 ASMR로 팍팍팍 하시게. 아이고 아. 아, 놀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쵸.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깨문 하트 업그레이드 했어요. 소리가 나는 항상 맞아 이러잖아. 만약에 깨물고 아사. 깨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물면? 다 깨물어 본 적이 없어요. 전 딱 한 번.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또 이렇게 다 깨물어 보면 아삭 첫 번째 아삭 두 번째 아삭 이거 펴줬잖아요. 갑자기 커졌어요. 아 봐주자 귀엽네요. 하나 현석이 한번 보여줘요. 제일 큰 하트부터 이렇게 하죠. 예? 아삭 그죠 이렇게 마무리가 이게 하트 나와야죠. 하트요? 배로 나와야죠. 배로 나와야죠. 얘는 유망주예요. 네. 아 네 이렇게 여기 텐션 좀 힘드네요. 텐션 올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딱 했으면 이제 마무리 이렇게 아 우리 멤버들 손부터 올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쏠 네, 우리 멤버들 아주 잘했습니다. 네, 네. 잘했고 다음 주제 한번 뽑아봅시다. 네. 저는 뭐 뽑을까요? 노랑.
오케이 초록. 데뷔 이래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애 순간이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근데 많은 멤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저희 첫 데뷔 쇼케이스 때 첫 번째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그 뒤에 그 감정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심장이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말로 표현하니까 어렵네요. 그렇죠, 그 맞아. 순간이 제 최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컥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았었어요 뭔가. 약간 싱숭생숭하죠. 맞아요. 싱숭생숭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다음 우리 현석이. 아 저는 이제 저희 무비스타 이제 저희 데뷔하기 전에 첫 공개됐을 때 야외 무대에서. 울산 음악방송에서. 네, 그렇죠. 굉장히 떨렸어요. 그렇죠. 사람 앞에 이제 많으시고. 앞에 검정색밖에 안 보이더라고. Nervou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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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Yea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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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최애 순간. 최애 순간. What is your favorite moment? 아 오케이 오케이. Yeah. 저는 저의 최애 순간은 그때 아마 우리가 CIX가 처음으로 1위를 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야 오랜만에 연예인하니까 진짜 좋네요. 이제 추억이 살아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나 진영이. 저 솔직히 뭐 이런 거 멤버한테 얘기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멤버들이랑 뭐 놀고 먹고 이럴 때보다 전 사실 무대 쓸 때가 전 제일 좋아요. 재밌죠. 그래서 뭔가 딱 그 뒤에서 이제 무대 뒤에서 스탠바이를 하잖아요. 진짜 아서 멤버들도 이제 마이크 막 준비하고 할 때 아 이 문만 열리면 그냥 가가지고 알지 알지 다 그냥 응? 다 그냥 어? 파이어 하자라는 마음을 할 때가 알죠. 전 제일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설레죠. 야 얼른 무대 쓰고 싶다. 네, 저는 승훈 네. 형이랑 같이 이제 팬미팅 팬미팅 한다. 첫 번째 쇼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걸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울었었잖아요 그 쇼케이스 때. 그쵸. 영희가 네. 울었었죠. 근데 사실 첫 번째 위에 온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저 안 울었어요. 오케이. 형 안 울었어요? 네. 울었었잖아요. 저 안 울었는데. 아, 형 울컥은 했어요. 아, 아니요. 네. 부모님 얘기하면서 이랬었어요. 형 울었었나? 전 안 울었어요. 아, 저 울먹거렸었죠. 네, 아, 저는 그 뭐냐 울기 전에 한번 위에 온 적이 언제냐면 더운 무대 할 때 이제 둘이 쌍둥이 뭐지? 쌍둥이 파트? 뭐라 해야 돼? 아 거울 파트? 아 네 거울 파트. 어 근데 시영씨 아니 시영씨 페어 파트 페어 파트 아니, 그걸 때 앉아있잖아요 저랑 BX형이랑 현석이랑 네. 그때 뭔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막 눈물이 날라고 아 그 파트 보면 뭔가 좀 울컥하기도 해요. 뭐 더운 노래 자체가 슬프기도 하고 그쵸.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 또 이렇게 최애 무대가 이런 거 뽑아봤잖아요. 네네. 근데 또 팬들이 저희 뽑은 최애 무대가 있대요. Fans. Yeah. Yeah. Fix. Yeah, fix. 저는 그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블랙아웃. 아. 아 그렇죠. 네. 그 Fix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핫했죠. 저는 첫 울산 그 무비스타. 비. 보령. 아 비 왔던 무비스타. 보령. 보령. 아 보령. 저는 울산. 울산 첫 무대. 울산 때도 비 왔어요. 울산 때 비 안 왔어요. 왔어요. 맞지 않았어요? 오기 안 돼. 우리 무대할 때는 안 왔어. 흐리긴 했어요. 흐리긴 했었어요. 아, 그럼 저 취소. 비올 때. 그럼 보령이에요. 보령. 넘. 보령. 병우 형. 전 넘이요. 넘. 홍수의 시대. 홍수의 시대. 정답이. 정답 뭐죠? 궁금하다. 이게. 아 맞다. 보령이야. 보령이야. 비웠을 때 맞나? 아 이건 진짜 레전드였지. 근데 이때는 진짜 레전드였어. 맞아요. 추억도 간다. 반년 지났죠? 또 우리가 무대 시작하기 우리 전 분들 아티스트 분들 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맞아요. 하나도 안 왔어요. 우리 딱 시작하니까 비가 와가지고 저 병우 형 벌써 젖어 있어요. 나 벌써 젖어 있어. 지금 비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이제 좀 이따 막 보여 비가. 그래도 이제 보인다. 아 얼굴, 보이네. 얼굴 자극 효과가 굉장하네요. 피부가 좋아 보여요. 야 용이 왜 이렇게 어렸냐 이때. 그러니까 어려 보인다. 와, 저때 진짜 아 눈빛 딱 BX 딱 카메라 캐치했네요. 바닥에 비가 쌓였어 지금. 근데 이때 진짜 다행이었던 게 진짜 다행이었던 게 이때 무대 바닥이 미끄러운 바닥이 아니었어요. 아 맞아.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거는. 팬분들 진짜 고생하셨죠 어때? 그죠 맞아. 진짜. 다 이렇게 우비 쓰고 계시고. 아 난 진짜 이 무대는 진짜 레전드 무대라 생각을 해. 맞아. 왜냐면 저 비 오는 게 대박이야. 곧 끝날 때쯤 하면 저희는 눈을 못 뜰 걸요? 맞아. 와, 이게 진짜 대박이긴 했구나. 좋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머리 한번 쓸어 넘겨주고 또 이렇게 추억이. 야, 진짜 새로 돋네요 아주. 제가 그때 MC 했었잖아요. 저 때 MC 했었어요? 아니 그 무대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음중 MC에 발탁이 됐었어요. 아, 바로. 아, 그때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전날 뭐냐 투표를 했었어요.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냐 투표는 저희가 2등 했었어요. 아 맞아요. 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만큼 이제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스테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 반응도 엄청 많은데 한 번씩 댓글 네. 읽어주실래요? 데뷔한 지 일주일 차인데 레전드 찍었다. 아, 아주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아. 그리고 포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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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스타가 아닌 포구스타. 네. 무대 연출인 줄 알았다. 아 근데 그 아, 진짜. 진짜. 사실 저는 저렇게 레전드 무대인 줄 몰랐어요. 그냥 솔직히 할 때는 그냥 하잖아. 그쵸. 무슨 무대에 취해가지고. 그치. 근데 이제 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레전드 할 만한구나. 팬분들이 뽑으신 레전드 무대까지 봤고요. 네. 마지막 주제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가고 싶은 최애 여행지가 있다면? 아 저는 가평. 가평? 진짜로. 네. 너무 힘들었어. 가고 싶다. 저는 이제 부산. 이제 가족끼리 2박 3일로 전 중3 때인가 부산 갔다 왔거든요. 여름에? 아 겨울에.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 이제 아, 국제시장 앞에서 넙정만두가 팔아요. 아! 저 먹어보고 싶어요. 그 오징어 무말랭이 반찬이랑 같이 주거든요. 야 네. 저는 그렇게 맛있는 그렇게 맛있는 만두 처음 먹어봤어요. 아, 난 넙정만두를 먹어보고 싶어. 진짜 맛있어. 항상 그림으로 한 거 같았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네. 그 막 뭐 싸서 먹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겠다 먹고 와야겠다 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갑자기 부산 내려가면 그래서 저는 최애 여행지라기에는 딱히 막 기억에 남은 여행지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갔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가고 싶은 아니, 아니 아, 또 말을 그렇게 하면 꺼 물론 우리끼리 가평 간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끼리 가서 막 재밌게 막 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는 그쵸. 뭔가 난 재밌었는데 우리끼리 막 난 그러니까 저도 재밌었어요 형. 저는 막 그런 데 가고 싶어요. 휴양지 있잖아요. 아. 휴양지 멤버들끼리 한번 가면은 하루 종일 물놀이 할 거 아니에요. 보라카이나 보라카이. 하와이나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다 또 시커매져 와가지고 다 같이 시커매져가지고 네. 아 재밌겠다. 그렇죠. 최애 여행지가 되고 싶은 최애 여행지 진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그 요즘 제가 웹툰을 많이 보잖아요. 네. 거기 중에 이제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이 있는데 와. 거기에 나오는 신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인데 김지현 선배님? 아니요. 전지현. 네, 전 전지현 선배님의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아, 왜냐면 독특죠. 뭔가 어쩔 때는 천송이. 어쩔 때는 되게 막 딱 멋있게 하시는데 어쩔 때는 또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 이렇게 아, 천진난만하게 그런 노는 그런 캐릭터가 저는 뭔가 좋았어요. 저는 그 이태원 클라스의 박스로이 씨. 네. 아 근데 진짜 멋진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되게 과거에 연연하지 주관적인 않고 딱 뚜렷함. 네, 뭔가 뚜렷함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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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 영국 드라마 셜록 홈즈의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아주 멋있죠. 네. 연기도 잘하시고. 닥터 스트레인지. 아 닥터 스트레인지. 아, 저는 폼폼 프린을 좋아해요. 네 저는 그죠. 그 저는 그 마블 중에서 아니 저 히어로를 다 좋아해요. 히어로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아이언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예. 추천하고 싶은 최애 맛집이 있다면 저는 있습니다. 네. 현석이는 알 텐데 저 연습생 때 맨날 가던 회사 근처에 있는 남산찌개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찌. 가격도 정말 착하고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거 홍보해 주시는 거 그런가요? 아 홍보 절대 아니고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근데.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주인 그 아주머니께서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추천합니다. 사실 저희는 배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많이 먹었던 새마을 식당. 아 그 새마을 식당. 밥 먹으면 진짜 맛있어. 네. 그리고 정말 가격도 아, 저렴하고 가격 착하죠. 착하고 아주 맛도 착하고 그죠 그죠. 사장님도 착하고. 저도 사실 남산찌개를 저는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한식 깔끔하고.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가서 약간 편하게 먹기 좋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 되게 남산찌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합정역 5번출구 앞에 있는 그 신김치삼겹살 집이라고 있어요. 아, 저 가보고 싶어요. 전 진짜 거기가 진짜, 진짜 제가 먹어본 삼겹살 집 중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진짜. 그 정도요? 투데이? 투데이? 오늘? 오케이. 아, 노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아 요즘 한식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멤버들도 그렇고 아마 진영이는 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좋아요 저. 아 좋아요. 네. 네, 요즘 다 한식을 찾아서 아무도 안 먹어봤을 거예요. 회사 근처에 보리우리라고 있거든요. 남삼찌개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한상 차림. 와 근데 와 깔끔하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question. 요즘 푹 빠진 내 최애곡이 있다면? 제가 또 이제 커버 녹음하는 거에 취미를 가져서 자주 올리는데 전국 선배님의 유포리아. 아, 유포리아. 커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고민인 게 두 가지 버전을 녹음했거든요. 그 피아노 버전 있잖아요. 아, 뭔지 그걸 알아요. 녹음했고 원곡 버전을 녹음했어요. 네. 근데 뭘 올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멤버들이 듣고 골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푹 빠진 최애곡. 한 소절 부를 수 있으신가요?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해피 유포리아. 구수하네요. 네. 어, 저는 이제 그 헨리 선배님의 It's You라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최애곡이 최애곡 말고 최애곡이 네, 최애곡이는 이제 돼지고기 살찌살 네. 최애곡 최애곡은 저희 CX Baby Eye. 아, 진짜 띵곡이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JB Justin Bieber. 아, 그 그 얌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고요. Available. 그 Available라는 노래도 되게 좋습니다. Available 꼭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비가 오랜만에 비가 태연 선배님의 레인. 아, 그거 진짜 좋아요. Rain.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실제로 울어도 돼요. 그런 감정을 네. 표현할 줄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해서 저희 CX가 정한 최애를 알아봤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어땠어요 멤버들? 잘했어요. 여기 와서 MC 진짜 잘한 거 아니에요? 오래 한 거 치고는 굉장히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호스트를 해봤는데 아 어렵네요. 배웠어요. 네, 용희 씨가 아주 잘해줬어요. 아주 아 진짜요? 약간의 그 좀 서툴고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그 기획, 이렇게 기획자 그게 이렇게 한 명씩 하면서 느는 겁니다. 아 그렇죠. 다음 에피소드 이제 저희 현석 씨가 아 호스트로 해줄 건데 아 네. 네. 현석 씨 잘할 수 있어요? 아 기대하세요. 네. Coming soon. 아, 네. 뭐 믿고 보는 네, 현석이죠 뭐. 예. 네. 아 이제 아이돌 사이는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이브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해외 팬분들을 위해 영어 자막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플랫폼에서 구독과 팔로우 잊지 마세요. 꼭. 예. 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 들어가셔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평점 몇 개죠? 별 다섯 개를 주시고 그리고 후기도 꼭꼭꼭 남겨주세요. 꼭꼭.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틱톡, 다이브 스튜디오 SNS 계정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네, CIX와 함께하는 아이돌 사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지정이 형, 형은 우리 팀의 비담이고 오. 저는 누가 뭐래도 앱배시죠. 비주얼 담당. 오,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애기병이 시체. 오, 오, 오 뭐야? 계속 우리 집 유치원 남자. 형 우리 집 유리창 남색.